올라 러브 아이트 채널 러비세 아토입니다. 10월 29일 GTX 1660 슈퍼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두 개 브랜드 제품을 성능 중심으로 리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댓글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제품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시스템에서 사용할 텐데 벤치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이 높아서 이 대중적인 시스템 세팅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또 다른 브랜드로 갤럭시의 GTX 1660 슈퍼 그래픽 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동일 브랜드의 GTX 1660과 GTX 1660 Ti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카드를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도 팀킬각이 나오는 판에 아마 이렇게 리뷰하면 브랜드 쪽에서는 예, 썩 좋아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니까 저는 눈앞에서 팀킬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스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CPU는 9500F에 메인보드는 B365 메인보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메모리도 시금치 램 2666MHz짜리를 8GB 두 개로 해서 16GB로 세팅을 했습니다. 뭐 이제 나머지 뭐 스토리지나 파워는 기존 벤치컴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D마크 벤치 스코어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스파입니다. 그래픽 스코어 기준 1660은 5434점이 나왔고요. 1차 34.82프레임, 2차 31.6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1660Ti는 6247점이 나왔고요. 1차 40.20프레임, 2차 36.2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660 슈퍼는 6097점이 나왔습니다. 1차 39.45프레임, 2차 35.1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타임스파이 테스트 기준으로는요. 1660 슈퍼와 1660Ti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점수 포인트 기준으로는 100점 이상 차이가 나지만 테스트 프레임을 기준으로 보면 1프레임 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래픽 스코어 기준 1660은 13,996점이 나왔고요. 1차가 66.30프레임, 2차가 56.2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1660Ti는 16,077점이 나왔습니다. 1차 76.57프레임, 2차 64.3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660 슈퍼는 15,910점이 나왔습니다. 1차가 75.63프레임, 2차가 63.7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1660 슈퍼와 1660Ti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벤치 포인트로는 100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테스트 프레임을 기준으로 보면 타임스파이와 마찬가지로 1프레임 이내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게임에서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어스5의 자체 벤치 결과입니다. QHD 기준 1660은 평균 54.8프레임, 1660Ti는 평균 64.8프레임, 1660 슈퍼는 평균 61.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FHD 기준일 경우 1660은 평균 76.9프레임, 1660Ti는 평균 90.1프레임, 1660 슈퍼는 평균 85.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탈워 삼국지입니다. 이 다이너스티 모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QHD 기준으로 1660은 38.8프레임, 1660Ti는 평균 45.7프레임, 1660 슈퍼는 평균 44.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예, FHD 기준으로 했을 때 1660은 58.8프레임, 1660Ti는 평균 67.5프레임, 1660 슈퍼는 평균 66.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QHD 렌더링 120에 올울트라 기준 1660은 평균 45프레임, 1660Ti는 평균 54프레임, 1660 슈퍼는 평균 5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QHD 렌더링 100에 국민 옵션의 경우 1660은 평균 118프레임, 1660Ti는 평균 137프레임, 1660 슈퍼는 평균 13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FHD 렌더링 120에 올울트라 기준 1660은 평균 67프레임, 1660Ti는 평균 79프레임, 1660 슈퍼는 평균 7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FHD 렌더링 100의 국민 옵션일 경우 1660은 평균 165프레임, 1660Ti는 평균 190프레임,
1660 슈퍼는 평균 18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오페어 리부트를 기준으로 QHD 대상도에서 풀옵션으로 멀티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이 콜 오브 모던 오페어의 경우 테스트 변수를 모두 통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세 모델 모두 비슷비슷한 수준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프레임 널뛰기 부분에서는 1660Ti와 1660 슈퍼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열과 소음 수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 중 하나는 이게 해당 브랜드와 제품의 특성, 뭐 전체적인 슈퍼 라인업의 특성인지 뭐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들을 놓고 볼 때는 1660이 가장 온도가 낮았고요. 그 다음으로 1660Ti 그리고 1660 슈퍼가 가장 높은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센서 값에서 잡히는 온도와는 다르게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들의 팬 소음 부분에서는 모두 정숙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660 슈퍼를 두 모델이나 리뷰를 진행하면서 팀킬이다 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막상 세 가지 라인을 동시에 두고 비교를 해보니 1660Ti가 게임상에서는 1660 슈퍼 대비 FHD에서 좀 더 프레임 격차를 넓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작게는 5프레임에서 많게는 10프레임까지 이 격차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해당 프레임 격차가 유의미할지 무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실 게임상에서 TI가 슈퍼보다 조금 더 프레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입 가격에서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 프레임 격차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팀킬 각이 나온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리뷰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브 IT 러빗의 아토였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 프레임이 차이가 나긴 나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모든 60Ti, 60 슈퍼의 특성이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브랜드마다 또 제품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조금 프레임 차가 벌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또 구매 가격 간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또 크게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60 슈퍼가 60Ti의 등짝에 칼을 꽂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FHD에서 60 슈퍼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라인업은 좀 그렇죠.